안녕. 뚜뚜. 오늘은 강남역 CGV 앞에 찾아왔어요. 바로 말도 많았던 연돈 볼까츠가 이곳에 들어섰다는데요. 연돈 돈가스는 먹어봤지만 볼까츠가 궁금했던 전 오픈 시간에 맞춰 찾아왔는데 가게 앞엔 엄청난 인파가 모여 있었어요. 오픈 시간 전부터 모여드신 분들로 저는 1시간 반을 기다려야 했습니다. 볼까츠는 한 개에 3,000원씩이고 11시 반 오픈에 재료 소진 시까지입니다. 오픈 주방으로 볼까츠를 만들고 계셨습니다. 기다릴 때 직원분께서 대기 예상 시간을 알려주시는 등 친절하셨어요. 가게에 들어서면 키오스크를 통해 식권을 발매하시고 순서에 따라 볼까츠를 받으시면 됩니다. 밀려드는 주문을 말해주듯 포장 상자가 쌓여 있습니다. 저도 포장 상자로 5개를 주문했습니다. 이렇게 담아왔고요. 시간이 지나 눅눅해질 수 있는데 꼭 에어플라이어로 데워주시는 게 좋아요. 전자레인지는 바삭함이 없어지고 질겨지더라고요. 이렇게 하나씩 종이 포장되어 있습니다. 연돈 돈가스처럼 굵은 빵가루가 눈에 띕니다. 전 볼가스라서 알가스와 비슷하게 생각했는데 좀 더 아담했어요. 거의 절반 크기입니다. 가성비론 알가스가 나아 보여요. 식감은 예상한 듯 겉은 엄청 바삭했고요. 안은 부드러운데 고기가 곱게 갈려있어서 알가스와는 식감이 달랐어요. 소금간이 간간했고 고급스러운 향신료가 매력이 있었습니다. 하지만 소스가 있었으면 어땠을까 싶어요. 전 좀 심심해서 이렇게 샐러드와 함께 먹는 것도 추천합니다. 오랜 기다림 끝에 사온 볼까츠. 연돈 그 기대만큼의 특별함은 아니었지만 샐러드와 잘 먹었습니다. 제주 연돈의 볼까츠를 서울에서 맛볼 수 있어서 좋았고요. 아주 바삭하고 소금 부드러워서 맛있었습니다. 하지만 가격이 조금 높은 느낌이 들었고요. 별도의 소스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전 또 다른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제주에 뿌리가자.